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집밥들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쪽에서부터 따르를 떠서 만든 통삼겹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추가, 불닭 김치말이, 계란 후라이, 치즈 통스팸, 스테이크, 떡볶이, 김, 밥까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첫 입은 라면 사리부터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와, 이 통삼겹은 무슨 페스츄리 빵처럼 생겼어요. 와, 그거 완전 맛있게 잘 익었어요. 와, 와, 이건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들 드시던데 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에요.
생각보다 짭조름해서 밥이랑 같으니까 맛있다. 마요네즈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빨간 오묵. 아, 좋다. 아, 좋다. 스테이크. 와, 녹는다, 녹아.
계란 스테이크 같이.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오늘 먹었었던 통삼겹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안에 통삼겹살을 마치 꽈배기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니까 모양 때문에 그런지 구석구석 양념도 정말 잘 배어있는 것 같고 씹을 때 식감도 훨씬 쫄깃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불닭김치 마리 같은 경우에도 먹기 전에는 엄청 짤 것 같이 느꼈었는데 이게 막상 먹으니까 속에 굵은 치즈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짠맛 또 막 많이 나지 않고 오독오독하니 씻는 식감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테이크부터 계란 스팸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정말 맛있게 잘 먹은 한상이었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